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생가를 찾아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선생님의 얼굴이 초상화가 걸려져 있으면서 쭉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생가를 찾았는데 사찰을 왜 봤냐고요? 선생님의 생가가 바로 사찰입니다. 아, 선생님은 1912년에 태어났어요. 25년 동안 이곳에서 사수했습니다. 지금은 거베타와 함께 선생님의 생가가 이렇게 같이 복원이 돼서 이렇게 사찰이 곧 선생님의 생가로 네, 되어버렸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선생님의 동상이 나옵니다. 주변의 모습들도 쭉 보이고요. 아주 이 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선생님의 헌적과 유적과 그리고 살아오셨던 많이 남겨주셨던 책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베타는 어디에 있나? 경상 산천군 단성명 묵공리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가 내부, 선생님의 생가 내부를 쭉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거베사와 선생님의 생가뿐만 아니라 조금만 나가면은 성철공원으로 해서 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큰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흔적을 쭉 보실 수가 있고 이 산청 단성에서 선생님의 태어나고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까지 저희 교육 흔적들이 쭉 뒤를 밟을 수 있을 정도로 명력하게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 내부의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큰 건물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생가는 복원 작업이니까 원래 있던 모습들을 복원을 하셨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시던 것과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셨던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품이죠, 유품. 생일 뜨거운 날, 그래도 주변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산청, 단성, 여름 휴가지, 엄청나게 인파가 몰리는 곳이지만, 이곳으로까지 나와서 선생님의 생가를 보시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이 나무, 성류나무입니다. 성류나무인데 얼핏 보기에 정말 수백 년은 되어 보입니다. 이런 성류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성류나무는 애시장초부터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 옮겨 놓으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주변인한테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살아왔던 나무라고 합니다. 성류나무가 이렇게 큰 거 보셨어요? 아, 엄청납니다. 성류가 많이 열리고 안 열리고 있어요. 저 위쪽에 성류가 있긴 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저렇게 가지가 많이 나는 저 소나무들이 여기에 많았습니다. 아마 특징적으로 지금 제 눈에 보였고요. 선생님의 생각과 뭔가 일치하는 것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혼자서 그냥 해봤습니다. 생가의 내부는 사찰로 되어 있으니까 사찰을 보는 개념으로 사실은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거베사라는 사찰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철 큰 스님의 생가 그것도 맞습니다. 성류가 주렁주렁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 쭉 위로 하고 이렇게
정철 컴퍼니맨 생가를 찾아 봤습니다. 영상으로 쭉 보여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인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쭉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청 반승이 정철 큰스님의 생가를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생가를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